16년 동안 잠들어 있던 외계 생명체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It hasn't glowed in 16 years. 외계 생명체가 연구소를 빠져나가자 그 지역 일대가 정전이 되어버리고, 정전과 동시에 주인공 맥스의 손에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데, 다음날 맥스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주변 전기장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맥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몸을 숨기기 위해 건물을 뛰쳐나가는 맥스와, 그런 맥스를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는데, 숲속으로 뛰쳐나온 맥스의 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에 맥스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맥스가 눈을 뜬 곳은 자신의 침대. 맥스는 숲속에서 있었던 일이 꿈이라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몸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국들. 그때 Put down the weapon, Max. Remain calm. Oh my god, you speak English. 연구소를 빠져나와 맥스를 찾아온 외계 생명체 스틸. Steel. He called me Steel. I'm here to protect you from everything that's trying to kill us. Max. Oh god, my mom is coming. Come on. You have to. What's up? Are you okay? What's with that? I had a bad dream. I fell out of bed. And you're going to be late. All right. 맥스는 스틸을 데리고 소란스러워진 집을 나와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향합니다. 스틸은 맥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어제 맥스의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 에너지를 흡수하여 폭발을 진정시켰던 스틸. 그때 괴한들이 스틸을 잡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까지 다가오는데, Excuse me, Max. Why are we hiding? If we link together, Max. Who were those guys? They shot like real bullets at us. 괴한들을 피해 숨을 장소가 필요했던 맥스는 어릴 적 죽은 아빠가 살아생전 연구를 진행했던 지금은 폐쇄된 아무도 없는 연구소로 몸을 숨깁니다. 과학자였던 맥스의 아버지는 16년 전 그곳에서 연구 중 토네이도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죠. 연구소 또한 토네이도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린 연구소. 그곳에서 맥스의 에너지를 스틸과 공유하기 시작하는데, The energy can enhance your physical attributes. Yes, that's very funny, but fast. That was incredible. Not bad. 그러자 맥스의 신체에 남다른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빨라진 스피드와 힘. 힘은 좀 더 연습이 필요했죠. 몸에서 생성되는 타키온 에너지에 적응할수록 맥스의 신체 능력은 더욱 뛰어나고. Yes. No sleep, but next. 그리고 맥스의 넘쳐나는 에너지와 스틸이 합체하자 파워 레인저급 변신을 보이는 맥스와 스틸. 그때 스틸과 합체하며 스틸의 기억이 맥스에게 전달되는데, You knew my dad. 그 기억 속에서 아빠의 모습을 발견한 맥스. 맥스의 아빠는 토네이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울트라링스라 불리는 외계인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거였습니다. Okay, so apparently my dad, who I thought was a scientist, knew you, an alien, which is nuts, and the two of you were attacked for some reason by a wind monster thing. 아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한 맥스는 아빠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아빠의 친구이자 아빠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마일즈를 만나러 갑니다. Have a seat. What exactly happened the night that he died? 마일즈에게 아빠의 죽음에 대해 물어보는데,
Let me show you something. It's a miniature prototype of a power core. It's a device that's capable. This was your father's dream. 아빠의 무리한 실험으로 인해 연구소가 폭발했다며 스틸의 기억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I don't understand. What are you saying that the accident was his fault? You're right. Max. 혼란스러워하는 맥스의 몸 밖으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맥스는 그곳을 빠져나와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는데 그에게로 토네이도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울타믹스.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스틸과 합치하는 맥스. 그러나 적의 한 방이 허무하게 나가떨어지고 변신은 풀려버리는데 토네이도를 날려버리고 울트라링스를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땅으로 떨어진 울트라링스의 시체로 다가가는 맥스. 그런데 Why is that you? I don't. You're one of them. You're an Ultralink. No, I am not like them. I can't trust you. Yeah, my dad had energy too, and you killed him for it. No, Max. No, I said stay away from me. 스틸 또한 적과 같은 종족이란 걸 안 맥스는 스틸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집은 이미 그들을 쫓던 괴한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마일즈에게 전화를 건 맥스. 엄마는 괴한들에 의해 옛 연구실로 잡혀갔을 거란 말에 맥스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마일즈의 말대로 그곳엔 이미 누군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Mom. It doesn't make sense. Miles Edwards ordered you to kill Steele. I am still the majority shareholder at Entech. Yes, ma'am. Now go find my son. 괴한들은 죽은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었고 단순 월급쟁이 괴한들은 최대 주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연구실 내부에 도착한 맥스는 그곳에서 붙잡혀 있는 스틸을 발견하는데 스틸? 또다시 스틸의 기억이 공유되는 맥스. Nothing like steel. We can stop them together. 맥스의 아빠는 스틸과 함께 지구를 공격하려는 같은 종족인 울트라링스를 막으려 했었고 그것을 옆에서 돕던 마일즈. The Ultralinks are closing in! Fast! Something's wrong! The outer defenses have been sabotaged!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울트라링스의 공격에 의해 싸워보기도 전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Miles, what are you doing? 마일즈가 맥스 아빠의 에너지를 뺏기 위해 울트라링스와 손을 잡고 그를 배신했던 거였습니다. I eliminate you and the Ultralinks. Let me have your energy. You lowered the defenses. 기계 또한 조작하여 맥스 아빠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마일즈. Once you wake up, get to Max. Protect him. He'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맥스와 그의 뒤에 나타난 배신자 마일즈. 마일즈는 이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갑옷을 완성하여 맥스의 에너지 공격은 마일즈에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You're my very own source of tachyon energy. Your father was an alien, Max. An alien. 아이스크림 이름 같은 대사로 아빠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는 마일즈. Alone. Now step inside that core. 마일즈는 기계를 이용해 맥스의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뽑아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Sorry, I doubted you. We chose Earth to protect. 기계는 작동되면서 맥스의 에너지를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물질과 합체하면서 생기는 순간적인 에너지의 폭발로 기계를 날려버리며 변신하는 맥스. 본격적인 맞다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마일즈의 갑옷은 너무 막강했죠. He's too strong. What do we do? Stealth mode. We have stealth mode? 압도적인 파워에 쓰러져가는 맥스. You're no hero. 맥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최대 주주의 명령으로 맥스를 구하러 온 직원들은 현재 사장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마일즈는 맥스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갑옷과 함께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맥스! Hey, I want to introduce you to somebody. You're alive. Hi, Molly. We have a lot to talk about. You totally married an alien. 외계 생명체 파트너와 합체하여 악당을 물리치는 전대물 스타일의 영화 맥스 스틸.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언맨 같은 액션 히어로 영화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만화 같나요? 맞아요! 만화를 실사화한 영화입니다. 원작은 2014년에 방영한 동명의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물론 마블도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지만 마블과는 비교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 파워레인저와 비교해보는 건 좋을 것 같네요. 끝을 내지 마! 히어로물이 시리즈로 속편이 나올수록 더욱 재미있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속편이 나올 거란 희망은 없어 보이네요. 맥스 스틸 만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흥미삼아 볼 영화 맥스 스틸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 Flight mode? Flight mode.